안녕하세요. 벤츠 자가정비 벤돌이TV 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 W212 V벨트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정비 지침서 11페이지 서비스 B에 보면요. V벨트는 24개월마다, 그러니까 2년마다죠. 그리고 매 3년마다 유관으로 이상 없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확한 교체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벨트 바꾸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벨트에서 짹짹짹 색색색 소리가 난다. 벨트 안에 금이나 크랙이 생겼거나 해지거나 보풀하기가 일어나거나 옆구리에 실밥이 터져 나왔다. 그러면 바꾸셔야 합니다. 네, 벤돌이도 이거 한 번도 안 바꿨었는데요. 오늘 좀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꿀 대상은 메르세데스 벤츠 W212 2300 M272 3000cc 엔진입니다. 네이버에서 게이츠 것 하려고 했는데요. 네,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3400원 더 주시고 콘티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콘티텍 거 샀습니다. 네, 벤츠 V벨트는요. 똑같은 W212인데도요. 엔진 종류나 마력이나 연료 종류에 따라서 V벨트 길이가 다 다릅니다. 네. 제가 벤츠코리아에 가서 부품을 조회해 보니까요. W212 벨트 종류만 수십 가지가 있네요. 네. MA001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002도 있고 003도 있고 004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네요. 네. 네, 그리고 같은 샷시 같은 엔진에서도요. 벨트가 구 버전 벨트가 있고 신 버전 벨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거는 처음에 나온 거는 A001 993 1896인데요. 길이가 2004mm 짜리도 있고 2398mm 짜리도 있고요. 네. 네, 이게 A002 993 3096으로 이게 2392mm 짜리 네, 이걸로 업그레이드 됐다가 네, 지금은 A003 993 7396 2390mm짜리로 재차 업그레이드 됐네요. 네. 이거 뭔가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네요. 네. 네, 요거 사실 때 주의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옛날 거 사시면 안 되니까요. 네, 요거 내 차에 맞는 그 벨트 부품 번호 조회하는 방법은요. 우선 www.ssg 아시아에 가셔서 첫 번째, 메르세데스 누르시고, 두 번째로 내차 샷시 종류와 엔진 종류 누르시고, 세 번째, 왼쪽 메뉴에서 메이저 어셈블리, 디태처블, 바디 컴포넌트 누르시고, 네 번째, 왼쪽에 V벨트, 벨트 타이트너, 세이브 플리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왼쪽에는 도면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부품 번호 나오시는데,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게 최신 부품 번호니까, 고 최신 부품 번호로 찾아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품 번호를 가지고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시든지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벨트는 알리는 좀 추천드리기 좀 그렇네요. 네, 이 벨트 V벨트 OEM사는 게이츠라는 미국 벨트 전문 회사고요. 벤츠뿐만 아니라 크라이슬러나 아우디 등에도 납품하는 꽤큰 회사입니다. 구멍가게 아니고요. 네, 같은 스펙으로 보시 거도 있고 컨티넨탈 거도 있네요. 네, 혹시 벨트 풀리 교환 방법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요 영상 말고 42번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체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산거잘 둘러봤으니까 옆에다 놓고 네, 우선 에어파이프 탈거할 건데 매번 하던 대로 에어파이프 양손으로 연결 부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밑으로 누르고 뒤로 밀고 앞으로 당겨서 빼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빼고 옆에 잘 놔주시고 네, 엔진 커버는 웬만큼 밑에다가 손을 대고 위로 올리시고 뒤쪽은 양손으로 잡아서 위로 올리시고요. 아, 네. 엊그제 바꾼 풀리에서 자꾸 사골 국물이 나오는데요. 좀 안쓰러우니까 살짝 좀 닦아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17mm 복스와 T20으로 텐션을 고정하시고, 네, 벨트 뺄 때도 그렇고, 낄 때도 그렇고, 텐셔너 위치부터 빼고 끼시면 됩니다. 네, 탈광도 한번 보니까요. 네, 좀 보풀이 좀 일어나면서 안쪽이 좀 많이 상했네요. 네. 네, 새로운 컨티넨탈 거 보니까요. 네, 벤츠 전문권은 안 그런데, 겉면도 약간 격자무늬 들어가 있고요. 네. 네, 보니까 게이지 거 2390이 오리지널이네요. 네. 제대로 된거 샀네요. 네. 길이도 뭐 비슷한 거 같고요. 네. 그리고 느끼는 감성은요. 게이츠 거는 좀 부드러운데, 컨티넨탈 거는 조금 후덕하고 약간 딱딱한 느낌입니다. 네. 게이츠 게 훨씬 좋은 거 같네요. 네. 끼울 때는 아까 도면 보여드렸던 거, 네, 그거 참고하시고. 텐셔너 쪽을 맨 마지막에 껴주시고, 네. 기왕 산거좀 오래 가라고 미리 실리콘 그리스도 조금 발라주시고요. 교체하고 나서 한번 시동을 걸어보니까요. 네. 뭐, 크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네, 다음에는 캠샤프트 어드저스트 마그넷 오링, 그리고 캠축 센서 오링 교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도리TV였습니다.